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고종훈 선생입니다. 지금 이제 사관학교를 준비하시는 분들, 자,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지금 영상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내년에 뭐또 미세하게 또 제도가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몇년 동안 계속 그랬으니까 뭐 내년에도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사관학교는요, 물론 이제 가장 쪽수가 많은 육군사관학교의 경우에는 한능검을 그렇게 이제 뭐 아주 고득점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공군사관학교나 해군사관학교는 한능검 심화를 고득점을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뭐 다음은 0점 몇 점이라도 0.5점 1점이라도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호사관학교도 뭐 가급적이면 1급을 받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이 이제 등급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80점 이상이면 1급이고, 뭐 1급 이상을 요구하는 데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콘텐츠를 만드는데도 뭐 80점만 넘으면 되지, 뭐 이런 콘텐츠를 만듭니다. 사실 80점 넘는 건또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좀 예외적인 경우지만 이렇게 이제 해군사관학교나 공군사관학교의 경우에는 90점, 95점, 심지어 만점 받으면 확실히 2점 있죠. 그래서 이제 공군사관학교나 해군사관학교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종종 글을 올려주십니다. 선생님, 초고득점, 그냥 1급 말고요. 90점, 95점, 만점, 초고득점을 목표로 하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결론적으로 빡세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이제 심화가 이제 50문제잖아요. 50문제인데 다들 평이하게 나옵니다. 고등학교 교과서 과정만 충실히 공부해도 대충 80점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90점, 95점, 만점, 이 초고득점이 이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 이야기를 좀 할까 싶습니다. 일단 이제 한능검에 관해서 이제 저희 그러니까 콘텐츠가 이렇게 네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개념편이 있고, 개념편. 요건 이제 A부터 Z까지.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약간 이제 스피드 강좌, 요약 강좌라고 할수 있는 더 심플이 있습니다. 더 심플이. 더 심플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출 115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115제라고는 하지만 115개 주제에 대표 기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변형 문제 하고 있으니까 230문제 오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하프 모의고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콘텐츠는 이렇게 4개, 개념편, 그 다음에 이제 뭐 스피드 강좌로 더 심플, 그 다음에 이제 기출 강좌로 기출 115제,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25문제씩 6회로 구성되어 있는 하프 모의고사, 이렇게 이제 네 종류가 있습니다. 요네 가지, 지금 이제 만들어져 있는 요네 가지 콘텐츠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냥 대충 80점, 1급 맞는 목표가, 그러니까 이제 커리가 아니고요. 초고득점, 최저 90점, 최대 만점. 자, 요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전제가 있습니다. 사관학교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뭐, 우리 전체 고등학생들 중에서는 그래도 상위권 학생들이라고 봐야죠. 수업머리가 좀 있는 상위권 학생들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학교 내신 공부를 좀 탄탄하겠다는 전제를 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능검, 심화, 초고득점, 95점 만점 받으려면요, 최소한 4주에서 5주 잡아야 됩니다. 하루 2시간 정도 시간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 알겠죠? 만약에 그냥 1급 받으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근데 회사나 공사처럼 초고득점, 95점 만점 받으려면 시간, 노력 투자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 더 심플 같은 이런 요약 강의 하지 마시고요. 정석대로 개념편. 자, 개념편, 1.2배속이나 1.3배속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한번 질주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수업머리가 좀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가지 마시고요. 그냥 가지 마시고 1.2배속이나 1.3배속으로 강의를 들으면서
그 복습도 좀 하시고, 그리고 이제 기출 115제. 그게 이제 그 순서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기출 115제로 나란히 따라가면서 기출하고 그 기출 변형 문제를 같이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취약한 단어는 1.4배속이나 1.5배속으로 약한 부분은 또 한번 듣는 뭐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요렇게 하는데 이제 얼마 정도 걸리냐? 개념평 강의를 1.3배속 정도로 들으면서 복습하고 대단원마다 기출 115제 가지고 같이 풀고 요렇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땐 대략 한 4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희 하프 모의고사를 한번 쳐보십시오. 하프 모의고사를 시간 한 25분 정도 재고 실제로 마킹 연습까지 해가지고 그 프린트 해가지고 풀어보십시오. 만약에 그걸로 80점 정도나 84점 정도 나오면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시험 치러 가면 80점대 후반 90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물론 이제 그 하프 모의고사로 90점 이상 나오잖아요. 뭐 92점, 96점 나오잖아요. 실제 시험 가도 대충 그 정도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해줄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 한 3일 전, 4일 전쯤에는 최근 4회, 최근 4회 고 한능검 사이트 들어가서 그거 프린트 해가지고 시간 제거 풀고 해설 강의는 제가 다 해놨습니다. 그것도 들으시고 요렇게 하면 이제 한 5주 정도 걸릴 거예요. 하루 1시간 반, 2시간씩 투자한다 그러면 한 5주 걸릴 겁니다. 이제 그냥 1급이 아니라 95점 만점 이렇게 초고득점을 맞는 데는 3주면 부족합니다. 최소한 미니멈 4주, 맥시멈 한 5주 정도 시간 투자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콘텐츠로 저희 개념편하고 저희 기출, 자, 요걸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빵으로 하프 모의고사도 4회 또는 6회 하고, 그 다음에 진짜 또 안전빵으로 시험치기 바로 직전에 한 이틀 전, 3일 전에 최근 3, 4회 정도 프린트 해갖고 풀고, 이 정도 하고 가면 제가 봤을 때는 미니멈 90점 이상은 나옵니다. 아시겠죠? 간호사관학교만 해도 그냥 1등급이면 충분해요. 1급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회사나 공사는 현재 지금 제도로 보면 95점이나 만점 받는 게 그래도 0점 몇 점이라도 더 유리합니다. 우리 수험생들은 뭐 항상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거죠. 자, 요렇게. 자, 제일 좋은 거는 23년도에 짝수달에 시험이 쭉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그 2월달에 초고득점 한 95점 딱 찍고 그냥 잊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뭐 수능 공부하셔야죠. 자, 여러분 이걸로 마치겠고요. 쌤하고 사부님하고 한능검 그냥 1급 말고 초고득점 95점 이상 초고득점 한번 가보시자고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